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이 빌보드 차트 중간 집계에서 초박빙 1위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프렌즈는 발표 직후에 전 세계 90여 개국가의 iTunes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3월 19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다음 주 화요일 발표 예정인 빌보드 차트의 중간 집계 현황을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의 속보에 따르면 3월 19일 현재 방탄소년단 B의 신곡 프렌즈가 빌보드 디지털 송 차트 중간 집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 B에 이어서 카디비의 신곡인 Enough My Enemy가 빌보드 디지털 송 차트 중간 집계 2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B의 프렌즈와 카디비의 Enough My Enemy가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어서 남은 3일 동안의 실적에 따라 언제든 1위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속보를 접한 미국 현지의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B의 프렌즈를 다운로드하는 등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